안녕하세요, 프라이 여러분. 헌터 프라이요.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며칠째 지버리겠지만 오늘의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구멍치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구멍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구멍치기 하면은 노래미, 볼락, 개우럭 등등 나오는데, 여기는 홀리코리아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10초에 한 마리씩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즈도 굉장히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광경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미쳤습니다. 아이고. 약간 그 피식대학의 이창호님 조금. 맞아. 자, 근데 여기는 저희가 사륜차로 30분의 해변을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있는 간조 때만 들어올 수 있고, 물이 들어와 있는 만조 때는 저쪽이 다 잠겨가지고 절대 차로 올 수 없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1시간 정도만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뽑고 바로 가서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구멍치기 채비를 했는데, 요렇게 좀 무겁게 달아놓고,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기들 물게끔. 딱 요게 구멍치기 정석 채비 방법이에요. 이렇게 실을 뺏는다고. 우리 코리아님, 여기 어종은 뭐가 나오나요? 진호랩인데, 3자, 4자, 5자까지 나옵니다.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물이 원래 다 차는 곳이거든요. 잔조라서 안 차는 건데, 벌써 저거, 개팔 보이죠? 여기 헤루즈 포인트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어리. 미끼 정어리. 우리 코리아님이 10초 만에 잡는다 하셨거든요. 10초 만에 못 잡으면 손모가지 건다고 하셨는데. 비싼 손모가지를 얻게 되겠고. 손모가지입니다, 포인트. 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다 홍합이에요. 와, 진짜 우리나라 따개비처럼 있네. 따개비는 쓸모가 없는데, 여기 홍합은 우리나라 홍합탕처럼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해요. 이게 그린이 홍합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을 띠죠. 자,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아니요. 왜요? 숫자 세니까. 숫자 세니까 차려지 않소. 자, 구멍 찾고 10초 딱 세고 아니면은 바로 연장 꺼내세요, 형님. 나 10초 내. 10, 9, 7, 5, 3, 2, 1. 자, 오! 미쳤어! 홀리 코리아! 우와! 진호랩이 잡는다! 우와! 딱 10초 걸렸습니다. 와, 미쳤다. 진호랩이 사이즈 봐. 진짜 10초 만에 잡았어요. 요건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요? 아, 요건 방생 사이즈네. 자, 요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어요. 와. 크죠? 커요, 커요. 방생! 와, 어떻게 이러지? 여기 얕은데? 여기 바로 육지예요, 여러분. 와, 미쳤다. 여기에서는 소라를 한 두 마리만 잡아보시죠. 아, 미끼를 쓴 소라를. 소라야! 어디니? 자세요! 어디? 여기. 오케이. 자, 요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어. 또 그새 아 뭐야? 그새 몇 개를 따신 거야? 소라를 발로 발로 빠으면 요 껍데기는 쓰면 안 돼. 아, 안에 살만. 살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 구멍치기 또 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 몇초까요? 요번에는 11초. 11초. 물이 밀고 들어오잖아. 아, 요때 물이 딱 밀고 들어왔을 때 딱 넣으면 되잖아. 4 4 5 6 7 8 9 10 11. 어, 뭐야, 진짜로? 와, 미쳤어. 잡았는데 박은 거예요? 네. 아, 잡았는데 안에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얘가. 아헤이. 와, 진짜 미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입질을 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요런 데서. 와, 바다님 잡았다! 와! 야, 사이즈 크다. 이거 35 되겠다, 35. 구멍치기로 이만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자,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초치하죠. 몇 초? 11초. 10. 9. 8. 7, 6, 5, 4, 3, 2, 1, 0, 땡! 와! 미쳤어! 와! 미쳤다! 크진 않은데 또 바로 잡았어. 20 정도 되는 건데, 와! 자, 요도 장애가 방세. 자, 저번에 거죠. 왔다! 왔어? 와, 진짜 엄청나다, 진짜로. 이야, 우와. 뉴질랜드 넘버원. 아, 캠핑카 형님. 원투 던졌거든요. 과연 진호램. 진호램이에요? 아, 진호램이 올라옵니다, 진호램이. 와,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뉴질랜드 불가사리들. 와, 나 불가사리 진짜 아무르 불가사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섯 개 있거든요, 손이. 야, 쟤는 10 불가사리 이랬기. 와, 다른 나라 받아오니까 다른 지형이나 다른 생물들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크다. 와, 크다. 뭐야? 뭔데요? 어여, 와, 사이즈 봐라. 우와, 4자 되겠다, 4자. 뉴질랜드다. 하지만 이제 6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거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야, 또 왔다. 와. 어여, 와, 사이즈 좋은데요? 이야. 야, 얘도 4자다. 와. 우와,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로 구멍치기 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네. 물었다. 우와. 우와.
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물어보이네. 미쳤어.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미쳤어. 몰라. 미쳤어. 이거 말이 안 돼. 뭐 정말 큰데? 야, 3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네. 있어? 아니 아직. 아직? 슬슬 키운 것 같아요. 어, 있지? 잡혔어. 잡혔어. 당겨. 잡혔어. 아니. 잡혔다니까. 어, 오, 잡혔네. 잡혔어요. 나는 알지. 이야. 야, 힘쓴다. 이야. 잡았다. 와, 손발 미쳤다. 와. 이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10초 만에 한 마리씩 뽑으면은 평생 생선만 쳐먹고 살 수도 있어. 오메가 개 뒤지는 거예요. 우와. 자, 바로 방생. 야, 이거 방생하면 어떻게. 괜찮아요. 형이 아. 잡으시면 되지. 와,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자, 이번에 까마귀님. 또 구멍치기 선수 아닙니까? 아, 네. 제주도 구멍치기 보물이. 아니, 뭐야? 뭐야 그냥 뭐야, 계속 뭐야. 나옵니다, 여러분. 뭐,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와요, 여기는. 둘, 셋, 번지. 바닥까지 내려주고. 잡혀있어. 잡혀있어. 야. 잡힌지 모르겠죠, 근데. 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얘 크다. 얘 킵할까요? 요거 한 4자 되니까 킵하시지요. 자, 킵해주세요. 이야. 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와. 야, 우리 이거 꿈 아닐까? 쳐봐도 돼요, 형님? 아니, 안 돼. 아니,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거 영상 끄면은 저 개 쳐봤거든요. 아, 그냥 쳐도 돼. 아니, 안 칠래. 아니, 어, 형, 무서워. 안 칠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쳐도 돼? 안 되죠. 자, 여러분, 얘는 킵해 주도록 할게요. 어디다 할까요? 아, 여기. 아,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여기. 아, 아니, 근데 파도 때문에 쓸려갈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어, 여기 아, 저기 두 마리가 더 있네. 미쳤습니다, 진짜. 세네 마리만 더 잡으면 되지. 분량이? 어. 아니요. 세네 마리면 40초면 끝난다는 거잖아. 어. 안 되죠, 형님. 아, 안 돼. 컨텐츠 정성인인데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십니까? 우와, 또 이렇게 개쓰레기. 아, 안 되죠, 형님. 여기서 어. 한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엑기스 뽑으면서 하는 거죠, 형님. 아, 알겠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말. 자, 내려주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오! 어, 뭐야? 아, 저거. 아니, 이거 안 내려도 돼. 어, 안 내려도 되네. 위에서 해봐요, 위에서. 오! 와, 뭐야? 그냥 물 위에서 받아먹네. 이거 구멍치기가 아니고, 파도치기? 하늘치기? 아, 개노잼. 땅치기? 개노. 아, 맞다. 이렇게 말하면 저 개 쳐봤거든요. 아, 재밌어요, 형님. 아, 재밌어. 왜 나한테 그래? 재밌어. 잘못했어. 거짓말 하지 마요, 형님. 와. 하늘치기 한번 해봐. 하늘치기. 아니, 보여주실 거예요. 수면치기. 와, 수면치기. 아, 좋다. 구멍치기 이어서 수면치기. 와, 이거. 와, 얘네가, 우와, 우와, 씨. 야, 미쳤다, 미쳤어. 와, 이게 야, 말이 되나? 먹었다. 와. 우와, 이게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강아지예요, 강아지. 지금 한 구멍에서 10마리 넘게 나온 게 지금. 근데 10분이 안 지났어요. 와, 미쳤습니다. 다른 내려가면은 다른 어종이 나오나요? 아니면 여긴 진호래미 밭인가요? 진호래미 서식지예요. 여기. 진호래미 아, 서식지예요. 방금 입에서 뺀 거. 바로 재활용. 수면치기. 동료의 위액이 붙은 거를 과연 먹을 것인가? 안 넣고 바로 겉에서. 우와, 아, 빠졌다. 보통 미끼로 대가리 났어요. 아, 대가리를 미끼로 한번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와, 바로 문다. 우와, 아, 까비. 와. 대가리가 통합니다. 대가리가 통하네, 진짜. 대가리는 좋은데 약간 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합을 따가지고 홍합을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걸릴까? 요렇게. 자, 이렇게.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오! 미쳤네. 우와, 사이즈. 킵. 방금 잡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제일 크다, 진짜. 그냥 우리 큰 것만 놔두고 다 방생하자. 아, 방생하자, 방생. 네. 방금 잡은 거 빼고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아직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기다려봐. 처발리 꺼져. 야, 요 녀석도. 처발리 꺼져버려. 저희 큰 거 한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잠시만. 대박. 얘가 더 커. 얘 살려줘. 자,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누가 살아남나. 자, 여러분, 지금 10분 좀 넘어서 12마리가 잡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래,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3, 4자들이 이렇게 사실... 쏟아지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요번에는, 아까 이거 미끼 쓰다가 남은, 아, 요거 내장. 정어리의 내장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혹시 제가 해봐야 되나요, 올리코리아님? 아, 그럼요. 수면치기 바로 갑니다. 들어오고 나서 타이밍 너무 잘하라. 아, 좋아. 자, 내렸는데 과연. 와, 미쳤다. 잡혔어. 잡혔대. 잡혔. 우와. 놀랐네. 야, 잡혔는지. 야, 손맛 좋다. 와, 손맛 좋다. 와, 과연. 우와. 이야.
이야 맛있네. 드롭보 사요. 요거는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아유 방생 사이즈. 전에 잡았던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바로 방생. 어이 뭐야? 어 뭐야? 방생 하자마자 올라오는 그런 바로. 한 100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와 여러분 이때까지 미국 아마존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는 처음입니다. 넣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자주 나오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역시 낚시자 되는 뉴질랜드에서도 넘버원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와 진짜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너무 신나고 낚시 초보분들도 이렇게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단 저 무서워 모래사장을 한 30분 정도 오프로드로 달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4륜차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최고예요. 자 초롱리 홍합으로 가만히 해보신다고 해요. 수면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치기. 수면치기 안 내리고 보여줘요. 보여줘. 바로 먹었어. 뭐야 바로 먹었어?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찍었어. 야 이거는 1초만 1초. 1초다 진짜. 얘네 기다리고 있는 거네 진짜 이거. 수면치기. 이야 와 가져줘 썰이 말. 자 바로 방생. 방생. 자 방생 해줄게요. 이번에 좀 큰 거 한번 잡아. 아, 자 이번에는 정어리를 아주 크게 껴가지고 큰 거를 잡아보신다고 합니다. 바로 밑으로 안 내리고 건너편 밑으로. 아, 여기까지. 플라이어 그래. 오 정확해. 아니 근데 나는 먹은지 모르겠는데 홀리코리아님 옆에서 보고 먹은 걸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왔다. 사이즈 어때요? 오 크다. 커요. 와, 아우 맛있어. 아니, 오, 어유 크네. 크다. 와, 한 번에 삼켰어요. 아, 좋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다. 자 비교. 아, 좀 조금. 아. 아, 좀 작네. 야, 너 살려줄게.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어. 아, 재수 좋다, 너. 와, 요것도 사이즈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 요것도 시원하게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가거라, 방생! 와, 가래! 다시 한번 좀 더 큰 거 잡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미끼를 크게 달면 크게 달수록 큰 놈들의 입이 벌어지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면 더 큰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큰 거를 달면은 큰 놈이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입질한다. 왔어! 자, 힘쓰고 있거든요. 아유. 어? 뭐야? 비슷하게 나? 부부다 부부. 좀 아쉽다. 좀 아쉬워. 자 여러분 요거 한 마리 바로 킵해가지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래미는 여기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이렇게. 자 안 된다. 조심해. 아, 괜찮아. 아 까비 안 괜찮았어야 돼.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뭐라고 했냐 이성 개쓰레기라고. 형이야. 얼마 착한 바다님들 형님한테 그러자. 야 니가 그렇게 형 가스라이팅 하니까. 아 죄송해요 형이야. 아 죄송해요. 가스라이팅이야. 죄송해요. 와 이 가스라이팅이 어때요? 아 까마귀 너무 귀여워요. 가져가서 어쨌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요리는 제가 하겠어. 오늘 내가 할게요 형님. 아, 그래. 형님 많이 했으니까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먹으러 가볼게요.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런 쥐노래미를 잡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콜리코리아님이 10초에 한 마리씩 잡히나 했는데 정말 10초에 한 마리씩 잡힌 거 보셨죠? 심지어 미끼가 수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올라와서 쳐 물고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아니면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진오레미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뉴질랜드에서는 빵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진오레미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늘을 먼저 쫙 쳐주도록 할게요. 장난 아닙니다 비늘이. 와 이거 다 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닦을 거고 제가 안 닦으면 까방 형님한테 쳐 맞거든요. 어 야 여기 어떻게 해 이거. 어 비늘 떼주세요. 오케이. 아 여기 침 젖는데. 앵글해? 아 진짜. 한번 닦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비늘을 잘 쳐주면 됩니다. 아 예 형님 제가 치겠습니다. 또 안 치면 끝나고. 야 너 아까 비늘 왜 이렇게 쳤냐 X발로 말해. 죄송해요 형님. 아 형님 해외에서 안 때려. 해외에서 안 때리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만 때리고 그랬잖아요. 숙소에서 재워주는 대신 세 대씩 맞으라고 저랑 보고 형이랑 이렇게 또 보내버리네. 아. 여러분 다 장난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네 뭔 소리예요 형님. 여러분 다 가스라이팅인 거 아시죠? 네 거의. 맞아요 가스라이팅인 거 아시죠. 야 너무 시끄럽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단 비늘 싹 먼저 쳐줄게요. 비늘 칠 때는 비늘 치기가 있어야지요. 사람 참 답답하구려. 아 죄송해요 형님. 아 비늘 치기 맞다. 틈만 나면 보내네. 눈 빨려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비늘 치기 뒤로 한 대 쳐맞았거든요. 아, 누가 봐도 네가 태비급이야. 가만히 축구 오래 해가지고 신체 나이 29세라고 저 신체 나이 해보니까 35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처받고 삽니다 여러분. 까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다 쳤으면은 자 이제 배 쪽다가 어이구 장기가 튀어나왔구나. 바로 조져줄게. 롱코부터 해서 쫙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고기. 형님 옆상에서만 걱정해 주는 척해서 감사해요. 안에서 전기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기 얘기를 왜 했잖아요. 아 소문이 나갑니다. Shut the fuck 까만.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우리 습관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안에 내장 싹 다 빼주도록 할게요. 형 먹는 거 갖다 드릴까요? 갖다 주고 또 개 때릴 거잖아요. 어. 에헤. 자, 이렇게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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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싹, 긁어주면 됩니다.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깨끗하게 하면 돼요? 형? 카메라 언제 키우고 있었냐?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손질했으면은 대가리 먼저 따줄게요. 라, 와, 라사, 탱!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같이 계신 동안 텐션이 엄청 올라가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회를 쳐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척추 있죠? 여기 바로 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라사, 사무라이! 자, 그렇게 하고 회를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갈비뼈 있죠? 과감하게 날려줄게요. 라사! 자, 그리고 가운데 뼈 있죠? 싹 이렇게 해서. 자, V자로 해서 날려주도록 할게요. 야, 껍질부터 벗겨야지. 응? 아, 예. 야, 야, 껍질부터 안 벗겨?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껍질부터 벗길게요. 여기서 노래 안 부르면 저 개처 맞거든요. 까만 구독, 까만 구독, 까만 구독. 와, 이렇게 사람을 매기네. 까만 구독, 까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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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까만 구독. 아닙니다. 야. 노래 안에 제가 10만 못 만들면 뒤진다 했거든요. 어, 엄청 잘하시네요. 손질 언제부터 하셨, 진짜. 나 맞을까봐 긴장해서 저는 거야. 조심히. 알았어, 좀 뒤진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맞습니다. 동갑입니다. 네, 얼굴 보세요. 동갑이지. 빵이에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 까마리님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거지. 이따가 어차피 개첨하는 거 저거든요. 해 떴으면요. 검사. 아니, 검사 안 해도 돼. 야, 일로 검사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돼. 검사해야 돼. 검사해야 돼. 빨리. 빨리. 일단 여기 비는 한데. 안 돼요? 와, 얼굴 점점 진짜 때리고 있어. 먹었거든. 은혜 씨가 왜 빤때기를 때리는지 알았어. 옛날에 까마이 제주도 가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은혜랑 제주도로 여행 가는데 자기 집에 크레이피쉬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크레이피쉬 개처먹 왔어. 개 잘못 먹었잖아. 뭔 소리예요? 은혜도 때렸잖아요. 한 마리... 아니야. 은혜도 때렸잖아. 와, 와, 형 완전. 아니 내 구독 부탁 10만 못 넣으면 은혜 또 때린다 그랬어. 네. 와, 이렇게. 와, 진짜 어이없다. 자, 나머지 하나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까망이님이 너 뒤질래 이 X 놈아. 야, 오늘 카드 제대로 잡았구나. 아니, 진짜 그랬어. 너 뒤질래 이 X 놈아. 와, 누가 진짜 껍질을 벗겼어야지 개. 여기가 많이 아프다. 여기가 아파. 여기 때리려고요? 저 여기 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세요. 까마귀님이 축구를 진짜 많이 해서 이걸로 로우킥 맞으면 진짜 뒤집니다, 진짜로. 여기! 아니에요, 형, 죄송해요. 저 여기 빨개진 거 보이죠? 타서. 방송 처음 왔어요, 방송. 여러분, 타서 그러는데, 진짜.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타서. 와, 지금. 개쓰레기야. 형 재밌죠? 근데 좀 즐기고 있죠? 아니, 전혀. 찐이니까. 즐기고 있어? 아, 너무 재밌다. 바로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타는 걸로 보여드리겠어요. 어기야기 여라차. 괜찮아요? 어, 아니요, 뭐,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미친 짓이야, 이게. 네, 형님, 제일 리스펙 하잖아, 알죠? 최고, 진짜 최고. 아. 아, 자. 방금 하이파이브 어떻게 한 줄 알아, 까마귀님? 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 요걸로 찍었잖아요, 방금. 요걸로. 아, 이거 봐. 찍었다. 이거 봐, 손가락 힘세 봐, 이거. 자, 손질해 주시죠. 반밖에 못 갔잖아. 어기야기. 어라, 자. 형님, 같이 가세요. 라싸! 사무라이! 형님, 진짜 최고. 그거랑 비슷하다. 스트라이크! 이거랑 비슷하다. 아. 그치, 어감이. 아, 또? 아, 맞다. 나한테만. 안 웃어주네, 이거. 나한테만 엄격한데. 홀리코리아 님도 엄청 웃겨가지고 웃고 있었는데. 이거 봐, 홀리코리아 님도 때려가지고 지금 홀리코리아 님도 웃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껍질을 벗겨주도록 하겠어. 오! 라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손잡이 만들어가지고 껍질을 먼저 벗겨줄 겁니다. 어유, 라삭. 라서. 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좁힐 때 하는. 라삭! 사무레! 스트라이크! 이야. 스트라이크 안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야. 가운데 뼈 Y자로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물이 닿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튀겨 먹을 거기 때문에 비늘을 위해서 물 한번 씻겨줄게요. What? 아, 형님. 그거 있잖아요, 형님. 뭐? 조선시대 버전. 아, 그거? 네. 우물. 우물. 재밌다.
자, 이렇게 다 해줬으면 물기 제거를 싹 해줄게요.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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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너무 창피해.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다 빼주겠어. 바톤 터치. 아, 또 이거 또?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중껑만 자, 그 다음 떠놓은 필렛들을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튀김가루만 묻히지 말고 좀 더 바삭해가려면 반죽을 해서 하면 더 바삭해집니다. 튀김가루의 필살기 바로 블랙레그레라루. 예. 물을 먼저 부어줬네. 찬물을 부어준 게 좋아요. 사실 얼음물이 있으면 얼음물을 붓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부어봐서. 자, 그리고 돌리는 거 뭐 없나요? 이걸로 돌리세요. 이걸로 돌리세요. 형 이걸로 돌리세요. 조용히 좀 해. 장난감 아니죠? 개쓰레기다. 와. 진짜 젓가락으로 돌려요, 원래? 젓가락으로 돌려도 됩니다. 아, 진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이런 거 할 땐 잘하는 척을 하면 세워가지고. 아, 여보세요? 네. 어? 까마귀 때린다 했다고? 어디? 배? 너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은은님 사랑해요. 운동이 최고. 나 개쓰레기야. 자, 여러분 지금 반죽이 요 정도 걸쭉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통째로 여기다가 푹 넣는 거예요. 넣어봐서. 와,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조용히 좀 말해. 자, 이렇게 두 개를 싹 넣고, 자, 이렇게 완전 걸쭉하게. 저희 통닭 남겨주세요. 저기 지금 통닭 파티하고 있거든요. 저희 통닭 남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딱 비벼놓고, 여기서 좀 재워두고, 프라이팬! 바로 식용유.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다 달궈졌는데 자 이제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소. 반죽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우와, 보이시죠? 자, 하나 더 넣어봐서. 아유, 자, 여러분 지금 패티가 튀겨지고 있는데 튀겨지기 전에 저희가 햄버거 빵을 미리 사놨습니다. 요거를 여기에다 딱 깔고 옆으로 싹 딱 해서 따따따라따. 뭐야? 아, 죄송해요. 나머지 하나도 아싸 잡으라. 자,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요게 팔더라고. 이야, 이거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소스 안 넣냐? 소스 안 넣냐? 죄송해요. 케찹. 자, 기가 막히죠? 옛날 원조 햄버거는 케찹으로 다 범벅되어 있는 거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어? 뭐야? 뭐 있어 뭐? 자, 요 소스를 살살 요렇게 요 정도만 딱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요거를 딱 해가지고 네킨 위에서 기름을 좀 빼줄게요. 기름은 빼야 제맛이고 살은 빼야 멋있지 않소? 지금 나 살 빼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 사실이잖아. 안 돼. 초콜릿으로 안 쳐봐. 와, 개쓰레기. 여러분, 제가 영상 켰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수 절대, 엄두도 못 해. 죄송해요. 아, 구찌 개마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요대로 그냥. 이거 보세요. 야, 미쳤죠, 이거? 야, 미쳤습니다. 우와. 딱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엑기스가 있어요. 자, 요게 아시는 분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치즈인데 제가 또 치즈 덕후여가지고 뉴질랜드 싸더라고요. 걸어봐서. 자, 요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에 하나씩 발라 먹으면 기가 막혀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광고 찍을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싹 벗긴 다음에 빵 위로 이렇게 싹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프로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덮으면은 놀래미 햄버거 완성입니다. 해봐요. 죄송해. 자, 완성됐습니다. 와. 제가 먼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어때?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우리 명진처럼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만든 거 찍고 진짜 맛있어. 진짜 여러분 튀김이 미쳤어요. 보세요. 와, 해보세요. 살이 아주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사 먹었던 햄버거보다 맛있어요. 사람들 웃네. 진짜 비교. 형님, 자, 이리 오세요. 오세요. 냉정하게. 아, 냉정하게.
와 이거는 튀김이 다 있네.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느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 중에 꼭 점수를 줘야 돼? 형님 한번 주세요. 까마형님 한번 먹어보겠어. 초베레. 와 진짜 말했죠 진짜로. 튀김이 너무 바삭한데. 튀김이 말도 안 되게 맛있다니까. 진짜 튀김이 다 했네. 튀김 누가 했어요? 왔다. 여기 지금 뭐 기다리고 있잖아. 아 예,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기 새들, 베이비 벌드.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빵도 그렇게 막 두껍지 않고 해가지고. 오 이거 뭐야? 야 내가 개걸스럽게 처먹지 말라. 자 이제 요거는 네 등분해서 한번 갖다 드려볼게요. 이거 무슨 신메뉴예요? 지노레미 튀김버거라고. 라떼 모르네. 추메르? 우와 한입에? 아니 버거스피 사는 거예요? 그거 봐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어? 이게 진짜 피시버거랑 비교했을 때 피시버거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어요. 홀리코리아 하나 드셔보세요. 와 갑자기 포근해지나 맞지? 저게 찐이야. 저게 찐이야. 진짜 저게 찐. 진짜 맛있죠? 목사님 주님 만난 표정이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었다고? 방금 만들었어요. 저희 둘이 미친 짓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이 미쳤다. 와 라임. 작살난다니 한번 드셔보세요. 작살난다님 추베르 해줘야 돼요. 추베르? 추베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베르 하나 둘 셋 추베르. 원래 이런 성격 아니신데 용기 내셨습니다. 방금 맥도날드 하나 먹었거든요. 오, 야, 바로 맛비교 가능하네요. 앞쪽 보세요, 앞쪽. 앞쪽에 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헹구신 건 아니죠? 햄버거는 콜라하고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되게 좋은데요? 괜찮죠? 생선 튀김이 살렸어요, 진짜. 그거 봐요. 자, 그래. 뭐야?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먹고 계셨답니다. 뉴질랜드는 맥도날드가 엄청 맛집인데, 네. 뉴질랜드 맥도날드에는 피시버거를 팔아요. 그게 되게 맛있는데, 그거보다 이거 훨씬 맛있는 거죠. 와, 맥도날드 소송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베이비벌드들한테 대접을 해봤는데, 맛있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포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죠? 너 뒤진다고 했지?